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학교 안 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. 놀라운 건 같이 계신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데 꼭 보내야 돼요? 근데 그거는 성장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병원에는 30년 있었기 때문에 오는 애들을 만나서 너는 이게 문제구나, 어떻게 풀어볼까? 이런 거를 좀 30년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. 뭐가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이거는 하지 말자. 근데 요즘은 80% 이상이 좀 하자. 이걸 좀 하자. 학교는 좀 가자. 이제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뭐가 힘들어? 그럼 뭐 학교 가면 뭐 친구들 별로 없고 해서 얘기는 해? 얘기는 한대요. 그게 왜 학교 안 갈 이유가 돼? 이제 재미가 없대요. 학교에서 뭘 하면 재밌겠어?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즐겁지 않은 거예요, 학교가.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학교 안 간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겁니다. 옛날에는 학교를 안 가? 이제 거의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같이 계신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데 꼭 보내야 돼요? 학교는 꼭 가야 돼? 뭐 이런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뭘 쭉 하잖아요, 한 기인으로서. 근데 이제 그 나이에 웬만하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. 애를 낳았으면 육아는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애는 낳았으나 육아는 하고 싶지 않아.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. 이제 직장을 다니면 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. 난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안 돼? 이런 마음이 쉽게 나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언제부터 배우냐?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예요. 나 이거 먹기 싫은데 뱉어도 돼? 뭐라든지. 나 이거 딴 걸 바꿔주면 안 돼? 뭐라든지.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얼마나 들어주고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안 하면 안 돼? 이런 생각이 얼마나 쉽게 떠오르냐는 겁니다. 이제 요즘 이제 육아 방식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. 마음을 알아주고 뭐 아니고 뭐 권위를 이게 복잡한데 그냥 그거보다 제가 훨씬 밑단계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육아가 지향할 바는 아이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. 성장. 성장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고 언제까지 나아져야 되냐.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잠재력이 다 드러날 때까지.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좀 싫은 걸 시켜. 그럼 얘는 기분이 나쁘겠죠? 안 행복하다 그래요.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딜레마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. 아이가 행복하면 좋죠. 근데 행복이 너는 원래 하루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야 돼. 근데 하나 더 줘. 그래서 얘가 막 울어요. 마음이 짠해서 하나를 줬을 때 내 마음이 흔쾌한 것과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정도가 적당해 하고 그걸 통제시킬 때 그 마음에서 더 귀한 게 통제시킬 때의 마음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.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. 왜냐면 얘가 해달라는 걸 해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. 근데 그거는 성장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학교 안 가면 안 돼가 그건 거예요. 나 학교 힘든데 안 가면 안 돼? 들어주면 기뻐해요. 근데 그래도 가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엄마가 얘한테서 오는 얘가 느끼는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같이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. 그게 사실은 저는 애 감정을 이해하는 육아에 더 여러분들이 끌리는 이유가 아닌가. 감정적으로 대치를 안 하게 되거든요. 얘는 원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는 내가 느끼는 이 정서적인 압박? 이거 이제 쉽지 않거든요. 이제 저는 저희 딸한테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너 뭐 어디 어디 가서 뭐뭐뭐는 하면 안 돼? 뭐 이건 사면 안 돼? 했는데 그걸 샀어요. 그래서 전화해서 너 산 가게에 가. 가서 환불해. 환불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. 환불하게 시켰어요. 저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.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틀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. 사탕 하나 정도는 더 먹어도 되는데 이를테면 네 돈으로 마음껏 원하는 걸 사 먹어. 이건 안 되겠구나.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성장은 뭘로 가느냐? 적응으로 갑니다. 적응. 적응은 자기가 포함된 집단 안에서 무리 없이 지내는 거죠. 성장을 시키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 어느 집단에건 들어가고 거기서 적응을 하는데
이게 이제 도구가 됩니다. 적응을 하면 기분이 당연히 해피하겠죠. 못하면 언해피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의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있을 때 지금 행복하고 나중에 부적응하게 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지금 당장 이 아이하고 내가 기쁘게 기분 좋게 지내는 것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는 좀 반드시 구분을 하시는 게 나중에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애를 키웠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? 학교 안 간다 그럴 때 제발 길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하세요. 이제 정상적인 성인이면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사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남편한테 여보 직장 갈 거지? 다닐 거지? 이러지 않잖아요.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딴지 걸지 못하게 집단 생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 규칙도 필요한 겁니다. 얘를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얘는 규칙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몸담고 있는 작은 가정이라는 세상 내에서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성장과 적응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